우리 주부님들한테는 늘 청소는 숙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 공간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그래서 청소기를 고를 때도 굉장히 깐깐히 고르시는데 네. 어떤 브랜드로 살까? 가격은 어땠으면 좋을까? 흡입력은 어땠으면 좋을까? 네. 그렇다면 그 고민들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게 오늘 테파르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무려 천억 판매 돌파 브랜드. 그러니까요. 천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띄웁니다. 이 고객님 브랜드가 네. 받쳐주지 못하면 저런 매출을 그러니까 저런 매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객님 오늘 만나시는 이 모델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테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나 높아서 고객님들이 아마 저기를 바라보셔야 될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네. 좋은 모델로 꼭 가져가십시오. 네, 18만 네. 9천 원대 내가 생각하는 청소기는 예전 모델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파 엑스퍼트 6.60 2022년 8월 출시 모델.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끈한 모델이면서 네. 고객님의 핸디형을 따로 사고 스틱형을 따로 사야 될 필요가 없는 그렇죠. 듀얼 타입의 청소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양한 모양 변신이 가능하고요. 네. 우선 한번 흡입력부터 볼까요?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흡입력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우선은 메인 모터가 34,000 RPM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흡입력을 잘 만들어주는데 내려와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 먼지통 뿌연 거 싫잖아요. 이거 씻고 싶잖아요. 분리형 먼지통. 여기에 사이클론 방식 기본이고 또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또 이제 브러쉬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일체형으로 이지솔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밑에 쪽에 연장관 쪽에 또 하나가 있어서 브러쉬로 편안하게 청소하시면서 바닥 메인 브러쉬도 4600 RPM의 모터가 안쪽에서 브러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600번이 돌아가면서 흡입이 되니까 네. 청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LED 창이 불이 딱 들어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어두운 곳에서도 청소할 때도 안쪽이 네. 쏙 시원하게 다 보이니까 좋더라라는 그렇죠. 말씀하실 거고 네. 배터리는 고객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약 48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실 거고 가볍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핸디용이 약 1.4kg의 가벼운 무게까지 자랑하는 제품인데 그런데 오늘 가격이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주문전화 만 원, 일시불 2만 원, 행사카드 5%의 청구 할인까지 받으시면 189,050원까지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네. 내가 테팔 청소기 그것도 고객님 원하시는 사양의 청소기를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고객님 지금부터 저희가 청소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시원하게 이걸 보시고 야 저 가격이야? 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객님 한번 보세요.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 터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땡기잖아요. 그러면 소리 빨라져요. 어떠세요? 소리가 달라지죠? 쫙 터보 모드가 됩니다. 와. 그래서 고객님들이 훨씬 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요 터보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괜찮은데 청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빠르게 청소가 되는지 지금 고객님 보세요. 그냥 닦기도 전에 먼지가요 그냥 쫙 어머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게 고객님 흡입력과 더불어서 안쪽에서 브러쉬가 돌아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훨씬 청소를 한번 하시더라도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아니 여기 있는 네. 고객님 지금 아니 진짜 청소를 몇 번 한 것처럼 그렇죠. 깨끗하고 뽀얀 바닥을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얘는 브러쉬가 일체형. 일체형으로 이지솔 브러쉬가 있어서 앞쪽에 투입구가 넓죠. 그래서 고객님 그냥 다 가지고 옵니다. 먼지가 산이 쌓여 있어도 잘 보세요 고객님. 이거 빨리 순식간에 끝나요. 그냥 한 번에 쭉 덮으면 어머나. 자 갑니다. 갈게요. 에이. 자 보세요. 쫙 갑니다. 흙게 이런 거 많이 흘릴 때 있잖아요. 에이, 특히나 주방 같은데 그렇지, 양념 그렇지. 같은 거 흘릴 때 맞아요. 아이들 과자는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이런 그렇죠. 거 쫙 빨아드리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보시면 밑에 먼지까지 한번 털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지솔 브러쉬가 그 역할이 튼튼하고요. 여기 고객님 저희가 틈새 브러쉬를 또 드립니다. 맞아요. 이거 닦이셔가지고 우리 실내 세차할 때 수파 여기에요 사이사이. 여기 오. 지금 보시면 거기 이거죠. 우리가 저기 밑에 있는 먼지 가지고 올 때 갖다 댑니다. 쭉 쫙 한 번에 갖고 와 보셨어요? 저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쭉, 강한 쭉. 흡입력으로 쫙 불 올리니까 정말 제대로 청소. 자 여기에 정말 차륙수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게 청소기한테는 되게 무거운 먼지예요. 바둑알이에요. 그렇죠. 고객님. 보세요 이거, 고객님. 이게 그냥 갖다 대는 순간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쭉쭉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흡입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듀얼 모터의 힘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게 고객님 가격이 가격 대비 야 이 청소의 성능을 한번 보시면
그냥 하나씩 갖다 대는 순간 쑥쑥쑥쑥 네. 와. 바위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돼요. 야, 그러니까 이 청소기를 지금 고객님 가성비 좋게 가격 좋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님 이게 네. 가격이 189,050원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듀얼 모터의 힘 보셨고 네. 또 하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환기도 덜하게 되고 먼지도 더 많이 쌓이고 맞아요. 카펫들을 까는 계절이 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저희가 네. 앞쪽에 카펫 밑에다가 지금 먼지를 깔아봤어요. 이거 살짝 잡아주세요. 네. 덮어볼게요. 덮고 나서 고객님 네.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카펫 청소할 때 위에는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위에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밑에는 안쪽에 밑에 있는 먼지는 어떻게 될까? 아니 흡입력으로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이 흡입력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카펫 네. 위도 아니고 밑에를 하나를 더 깔고 어머 이거 봐봐. 와. 야, 이렇게 청소가 잘 되는데 지금 보시면 흡입력도 무려 야 99.99% 물의 네. 흡입 테스트 완료까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 진짜 흡입력에 대해서 청소 네. 깨끗하게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선택하시면 맞아요. 되고 테파를 믿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네. 이게 청소기를 쓰면 핸들링이 아쉬우면 늘 구석 청소가 이게 문제거든요. 고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댁에서 직접 쓰시는 것처럼 저희가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어요. 우선은 내가 집에 딱 신발 신고 들어가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그렇지. 우선 여기부터 청소를 네. 한번 싹 하고 네. 머리카락이 있어도 흙먼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나서 네. 이 모델은 지금 메인 브러쉬와 지금 보시면 이 연장관이요. 셀프 스탠딩이 됩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디 청소하기가 편한 거죠. 지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선반 위쪽에 먼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데도 그냥 한 번씩 쭉쭉쭉 지나가 주시면 청소가요 너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청소 싹 한번 하시고 여기에 다시 한번 화분 딱 드러내셔서 여기 있는 화분 뭐 흙먼지 떨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흡입력과 더불어서 이지솔 브러쓰로 한 번씩 닦아 쓸어내주니까 청소가 아니 될래 아니 될 수 없고. 아니 이게 브러쉬도 참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게 경사도가 네. 이렇게 45도 정도로 커팅이 딱 돼 있으니까 그렇죠. 먼지를 싹 하면 싹싹싹싹 빨아들이더라고요. 네. 들으셨죠? 싹싹싹싹. 네. 이 고객님 분갈이 하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 먼지들이 떨어지잖아요. 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네. 고객님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핸들링 메인 브러쉬 뒤쪽에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객님 그냥 손목만 살짝 틀어주시면 핸들링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죠. 와~ 그리고 주방에 내가 밀가루를 흘렸어, 깨소금을 흘렸어, 설탕을 흘렸어, 그냥 갖다 대시면 돼요. 와~ 뭐 벽면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다 먼지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 편안하게. 아니, 근데 우리의 청소의 사각지대는 소파 네. 밑에, 침대 맞아요. 밑에, 의자 밑에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돌침대나 흙소파 네.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들 수도 없어. 네. 근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이게 LED 라이트가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어두운 흐미진 것도 한 번만 쓱 지나갔다가 오시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런 먼지 있으면 고객님 그냥 한 번씩만 쓱쓱쓱 지나가시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되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객님 네. 잘 한번 보세요. 뭐 보여드릴 거냐면 네. 이렇게 뺍니다. 연장관이 서 있죠? 여기에 소파 위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흘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싹 키시고 나서 한번 쭉 지나가만 주시면 어머 과자 청소까지 이게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이런 패브릭 소재의 여러 가지 소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청소해 보실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미니어처로 네. 작게 만들어놨지만 현관, 화분, 카펫, 소파, 심지어 과자 흘린 것까지 싹 다 청소했는데 네. 오늘 혜택은 고객님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방송에서만 이 가격입니다. W쇼핑 기획 특가죠. 229,000원, 무이자 12개월도 가능하지만 자동주문 전화 10,000원, 일시불 20,000원, 행사까지 5%의 청구 할인, 최종 혜택가가 189,050원. 방송에서만에 드리는 가격이고요. 무이자 12개월로 넉넉하게 나눠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주문 전화 10,000원, 행사까지 10,000원 청구.